궁녀 신참이라는 이유로 산이의 목욕 시중을 들게 된 덕임은 우연히 산이의 튼실한 복근 때문에 욕조로 그만 입수하게 된다. 그렇게 며칠 후 덕임은 궁녀주들과 군밤 파티를 하게 되고 그런 산이는 자이기와 함께 그녀들의 이야기를 몰래 듣게 되는데 아 진짜 잘 익었다 우리 고구마도 더 구울까? 어디서 군밤 냄새가 체질이나 좀 제대로 해 우리 이렇게 모이는 거 오랜만이다 그치리 여기가 소주방인 줄 아나 완전 잘 익었다 다 퍼졌네 찬이는 덕임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야외에서 군밤을 구워먹는 궁녀들이 괘씸해 보인다 덕이 화났을 때 얼굴 같다 당장 감찰상금을 불러오겠습니다 잠깐 됐다 하훈아 저것들이 지금 군밤을 굽고 있습니다 괜찮다 예 아 나 아까 오다가 겸사서 나으리 봤다? 겸사서 나으리가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우리 나으리가 안 멋지다 그거야? 난 문관들보다 무관들이 더 멋지다 저 나인이 뭘 좀 압니다 당연히 샌님 같은 겸사서보다야 저 같은 무관들이 훨씬 더 듬직하고 튼튼하여 이렇게 정확히 부채질도 잘할 수 있고 성공합니다 저 쌀 누가 많이? 그 정도 짊어질 만큼 튼실한 사내가 최고야 야! 우리 나으리가 밥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웃기시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몰라서 네 감히 궁녀들이 뭐야 이런 음담패설을 일삼아 당장 감찰상금을 불러오겠습니다 됐다 덕임이 너는 왜 이렇게 굶떠? 아, 글쎄 내가 사모하는 분은 누군데? 우리가 아는 사람? 문관도 무관도 아니라면 빨리 대답해봐 설마 내관? 내관은 안 되지 어머 너희한테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사모하는 사람은 세손 저하야 난 정말 몰랐어 덕임이가 저하를 사모하다니 정말? 응 난 저하를 사모해 세손 저하를 사모하는 동궁의 지뮬라이 저하 들으셨습니까? 방금 성나인이 저하를 사모한다고 말했는데 어? 좋아 어디 가지? 좋아. 아, 좋구나. 덕임이 사모한다는 말에 실성할 정도로 좋아하는 산이. 반면 덕임은 중궁전에서 동궁으로 가라는 하명을 받지만. 서상궁은 별당으로 보내게 된다. 너 좌천됐나? 의로울 의 의로운 강아지 집 누가 쓴 걸까? 아바마마께서 저하 키우던 개에게 손수집도 만들어주시고 내가 그리해달라 졸라서 현판까지 붙여주셨지 왜 놀란 얼굴이지? 저하께서 돌아가신 세자조와 이야기를 하시는 건 처음이라 보여줄 게 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꽃이 피었다. 전하,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겠지요. 별 땅의 꽃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야. 그 나무는 다시 필 것이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지겠지요. 전하와 함께 꽃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혹시 소인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너에겐 보여주고 싶어서. 전하께서 아직 동궁이시고 제가 궁녀였던 시절처럼. 너에겐 들려주고 싶어서 이 꽃을. 모든 게 다 괜찮았던 그 여름날처럼. 갑자기 꽃 구경을 하시옵니까? 꽃이 다시 피었구나.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덕임아. 예.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알고 보니 시간이 많지 않더구나. 기다릴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 날 사랑해라. 제발 날 사랑해라. 산이와 덕임은 별 땅에 핀 꽃나무의 운명처럼 연모와 사별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것만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옷소매에 숨겨진 복선의 추측에 대해선 조만간 해석 영상과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